안녕하세요. 2018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4번째 문제 빈칸 추론을 내신 대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줄부터 핵심적이 나왔죠. Nature of knowledge, 지식의 collective nature, 즉 집합적 속성. 혼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 혼자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못합니다. 뭐 자기가 책을 써도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요. 어떤 교수가 대단한 발견을 해서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이뤄낸다 할지라도 그 아래는 수많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나 박사들의 수많은 헌신 그리고 공조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Collective nature 잘 기억해 두십시오.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을 잘 기억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다시 잘게 쪼개서 어휘어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게끔 시험을 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Appreciate nature, the collective nature of knowledge. 100% 동사는 첫 줄에 can correct. correct는 collect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정하다라는 뜻이 나와있죠. 바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단어 false notion 이런 단어 나옵니다. 지식의 집합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고칠 수 있다. of how we see the world,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관한. people love heroes,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한 명이 뚝 떨어져서 그 영웅이 모든 걸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individuals are given credit for major breakthrough. 이렇게 초록색을 4개나 칠하니까 하나의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given이라는 게 받다라는 뜻으로 바꿔서 credit for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re given credit for 이런 단어가 receive credit for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 덩어리로 동사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초록색으로 적어놨던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갑니다. 개인들은 중요한 돌파구, break, has a through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마리 퀴리죠. 퀴리 부인은 마치 그녀가 radio activity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에서 혼자 일한 것처럼 대접을 받죠. 즉, 혼자 일하지 않았는데 방사성 물질을 발견하고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닌데도 저 사람이 발견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턴은 마치 as he discovered the laws of motion by himself 혼자서 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뉴턴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 중간에 is created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기 마리 퀴리부터 문장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문장에 end 병렬로 사람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여기 as if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is created라고 하는 비동사 pp가 원래 있었던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마리 퀴리가 혼자서 일을 했고 뉴턴도 혼자서 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Truth is, 다음 갑니다. 진실은 that in the real world, 진짜 세상에서는 nobody operates alone, 아무도 혼자 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In the real world 나왔고요. 과학자들은 not only have labs with students who 후로 설명하는 학생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have colleagues who 후로 설명하는 동료들도 갖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그 다음에 without whom도 나와 있으니까 without whom부터 쭉 이만큼을 묶어서 구문독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도니와 버돌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도 우리 강자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친구도 있으니까 좀 적어두면 나도니 버돌소 어떻게 씁니까? A뿐 아니라 B도의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have labs with students, 과학자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구소를 갖고 있다. 근데 학생들은 contribute critical ideas, 비판적 혹은 결정적인 생각들을 기여하게 되는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이나 박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너는 그렇게 왜 생각하니?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기존의 사고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 있는 혹은 자기보다 좀 공부를 못하는 적게 한 학생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colleague, 동료들도 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동료들 옆에는 문장 다시 이제 돌아오면 병렬 구조로 이렇게 and 병렬로 who와 whom을 같이 colleague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without이 이게 문법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관계사 나오면 이거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관계사가 나와도 동일한 선행사를 받으면서 병렬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볼까요?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동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없으면 과학자들은 어디도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과학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확실한 동의, 확실한 다른 사람들의 뭐 동감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get이란 동사가 원래 얻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nowhere이라는 부사만 나와 있죠. 그래서 도달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성취도 이뤄낼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nowhere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여기 나와 있는 whom과 who가 앞에 있는 colleague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and then there are other students, scientists, 또 다른 과학자들도 존재합니다. who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인데요. who are working on different problems 단단단 나와 있죠. 각각의 다른 문제를 갖고 있고 다른 영역에 있지만 bu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동사 set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are 같은 녀석이라 볼 수 있죠. 첫 번째 앞에 있는 후의 다른 과학자들은 다른 영역에서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 거죠. 심리학자가 연구하는 것을 경제학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t the stage through 그들만의 발견과 생각을 통해서 그 단계를 올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또한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진화론 같은 거 있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요건 생물학에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에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 사회가 진화를 하는구나. 그거 잘못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고 자연선택설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로운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서로가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Once we start, 일단 우리가 understanding knowledge isn't all in the head. 우리가 일단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it's shared within a community, 공동체의 일부로 공유된다는 점을 알게 되면 두 가지, 그러면 우리의 영웅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위에 보면 영웅을 좋아한다고 적혀있죠.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웅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instead of focusing on individual, 개별적인 사람들의 집중하는 것 대신에 we begin to focus on a larger group, 우리는 훨씬 더 큰 그룹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문이 어려운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계사의 선행사만 동시에 받아주시면 되고 전체 맥락은 어렵지 않게 지식의 집합적 속성 요거에 집중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집합적이다 집합적이다 집합적이다. 그래서 요 글은 논리적인 연결고리 또한 매우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once 같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은 일단 뭐뭐 하면이니까 정리했다고 봐서 뭐 만든다면 순서 추론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부분이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중간의 문장 scientist 이 문장을 구문독해 해두시고 전체 논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34번이었습니다.